타를 스파를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야하! 자, 지난주 우리 짝짝이 분들의 보내주신 질문에 반도 못해가지고 한 주 연장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약속까지 다 취소하고 오셨는데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고 오셨다고. 굉장히 또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위한 수업을 진행해주실 오늘의 1타 강사. 네. 초등교육 전문가. 아, 이 헤어 메이크업 받는 것부터가 자세가 너무너무 잘 돼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됐다. 아, 그럼 오늘 헤어 메이크업 이쁘게 받았으니까. 네. 카메라 싹 보고 확대 한번 싹 때려주세요. 자, 갑니다. 줌줌줌줌줌줌.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어, 와, 샤랄랄랄랄랄랄라, 스타라, 스타따라. 어? 아니, 안 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세 번을 털어주시는데. 꺾어줘야죠. 새해인데. 와, 진짜 역시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방학 시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네.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뜨거워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시간 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 1타 강사 혹시 놓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요. 이은경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5년 동안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최근엔 초등학생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올바른 교육 방향에 대해 너튜브와 책, 강연으로 널리 전파하고 계셔주시고, 뭐 지난주 인상 깊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학 때 키워두면 좋은 습관부터 그날 입고 오셨던 가디건 정보까지 아주 다 알려주고 가셨는데, 아니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정자님께서도 네. 은경쌤 때문에 고릴라 깔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실물도 너무 이쁘시고 좋습니다. 우리 최여진님께서 은경쌤 응원하러 왔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네. 너무너무 많네요. 너무 든든합니다. 네. 아니 그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 가족들이나 특히 아이들 반응이 어땠어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건 반응을 항상 같은 일관된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박세미님 봤다? 배고파. 아, 티? 아, 그거 해보셨어요 혹시?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거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냥 해볼 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네. 괜히 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네. 하지 않았고 네. 저희 아이들은 그 저녁에 저를 만나면 항상 네. 배고파라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엄마만 보면은 배가 고프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말을 저한테밖에 못 하잖아요. 네.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 말을. 선생님 보고 배고파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만 보면 자꾸 보였던 양말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아들 두려워가지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을 때예요? 밥 반, 고기 반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아유, 네. 고기도 돼지인지 소인지가 중요한데. 그냥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고기면. 네. 자, 오늘 1타 강사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편.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 선행학습 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등등등.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짝짝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까지 우리 아이들 학습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 맞다. 지난 시간에 네. 방학 때 키워두면 좋은 습관으로 뭐를 강조하셨죠? 읽기와 쓰기요. 오, 그러면 자녀분들은 일기를 쓰고 있나요? 그럴 리가요. 죄송해요. 원래 남의 자식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내 자식은 어떻게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쓰기는 자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읽기는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쓰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오. 다만 한 6년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쓰지 않더라도 꾸준히는 쓰겠다라고 최소 생각해 6년. 주세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우리 선생님도 일기를 쓰세요? 그럴 리가. 죄송합니다. 자, 습관 들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건 어렸을 때 저희가 습관을 못 들여서 그런 것 뿐이고. 네. 그리고 일기를 안 쓰고 요새는 그 핸드폰으로도 사진으로라도 이제 딱
기록을 많이 해두잖아요. 뭔가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다양해졌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습관 들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이런 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면 한 세 번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제가 두 달 이상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을 못 봤고요. 네. 그냥 대충 적당히 마지못해 약간 그냥 한 거야 안 한 거야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와 이거랑 비슷한 네. 샌디의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쁘구나. 하루에 세 번 아까는 절 뚫어지게 보시더니 예뻐서 보는 거니까 그냥 하던 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되게 어르신들의 일들이었던 말인데 하던 거 하면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운동도 제가 나 하루에 1시간만 2시간 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주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갔어요. 네. 너무 나가기 싫어서. 그런데 그냥 가서 10분 20분이라도 걷기만이라도 하자 가볍게 라고 하니까 주에 5-6일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안 했죠. 네.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힘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부담도 안 되고. 맞아요. 똑같네요. 네.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10줄 한쪽 이게 아니고 3줄만 써. 3줄 힘들어? 그럼 오늘은 1줄 그래도 쓴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운동도 똑같거든요. 네. 자 우리 2581님께서 일기를 아 근데 이거 궁금하다. 저희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학 문제도? 네 맞습니다. 수학 문제도 한 문제를 풀어서 맞춰본 아이가 5문제, 10문제, 5쪽, 10쪽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맞춰서 칭찬받고 그 뿌듯함, 성취감이 정말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요. 분량을 너무 급하게 늘리지 마세요. 칭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2581님께서 일기를 쓰게 시켰더니 감정 없이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줄줄 써놨더라고요. 자기 생각이나 감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네, 이건 이제 일기를 쓰는 초기 단계. 초기 일기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럼요. 초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일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고요. 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부모님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왜 뭐 느꼈는지 왜 안 썼어? 느낌은 어디 있어? 네 생각은 왜 하나도 없어? 라고 지적하는 말을 썼을 때는 아이가 본인이 힘들게 쓴 하루에 대한 기록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죠. 네. 나 이렇게 힘들게 썼는데 손 아팠는데 손 빨간데 나 너무 힘들었는데 30분 넘게 썼는데 그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맞아요. 내가 네,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쓸 가능성이 사라져요. 우리가 글쓰기의 목표는 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쓰게 만들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지적들은 다 참아주실수록 다음 주에 더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다음 주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부모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추상적으로 말하면 뭘 하라는 건지 몰라요. 특히 저학년이나 특히 아들들의 경우에는요.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일단 듣기 싫으니까 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럴 때는 아 엄마도 오늘 같이 이 영화 봤지. 근데 네. 엄마는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장면에서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어. 라고 그냥 말로 한마디 해주시고 네. 넘어가거나 한 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내 네. 일기에는 그게 없었구나.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그걸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샘디도 글짓기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서도 야 넌 글짓기는 참 잘한다 해가지고 매년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잘하니까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쵸. 막 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막 썼어요.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칭찬. 맞아요. 자 그러면 1804님께서 네. 일기를 쓸 때 글자가 틀리면 고쳐줘야 할까요? 냅둬야 될까요? 네. 전 기본적으로는 자연 교정의 힘을 믿으시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계속 책을 읽고 있고 네. 글자, 텍스트를 읽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이 봤던 것들을 흉내내기 시작을 하면서 교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5, 6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맞춤법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완성이 그럼요. 되는데 고학년이 되어도 안 되는 아이들은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빨간 펜 딱 들고 있죠. 이렇게 딱 네. 들고. 선생님처럼. 체크, 체크, 체크. 또. 비가 내리네. 다른 애들은 눈 내리는데 왜 너 심지어 비가 내리니? 이런 거.
이거 지난주에 틀리지 말라 그랬지? 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네, 듣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착해서 이걸 매일 듣고 그냥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치실 때는요. 오늘 일기 쓴 거, 오늘 글쓰기에서 딱 하나만 건지세요. 네. 다 고치려고 해봤자 못 고쳐요. 하나만 교정하자.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하나만 잡으세요. 남정숙님께서 방학 중인 초딩 아들이 눈 뜨자마자 휴대폰에 빠져서네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방학 중엔 라디오도 거의 안 듣고 같이 줄이자고 했는데 안 고쳐지네요. 협상, 협박 둘 다 이야기해봤는데 답답하네요. 아예 휴대폰을 해지하고 없앨까요? 일하는 엄마라 고민이네요. 아, 이게 핸드폰에 대한 고민이 네. 우리 굉장히 어머니들께서 많으세요. 이게 뭐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휴대폰을 해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집 안에 우리 집만의 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아, 입니다. 규칙. 네. 이 규칙이란 것이 막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굉장히 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를 한 다음에는 휴대폰을 할 수 있어. 오! 해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 뜨면 핸드폰을 가장 먼저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것부터 의식의 흐름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주 작지만 아 그래도 내가 책을 30분은 읽어야 그때 네. 핸드폰을 볼 수 있구나라는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또 아이들이에요. 아, 제가 네. 그 큰 교육기관에 광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홍보 광고 영상.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교육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이게 굉장한 도움과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 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휴대폰을 언제쯤 사주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도 많아요. 네. 요즘엔 또 일하는 어머님들이 많아지시면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야만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안 사주려고 노력하진 마시고요. 다만 스마트폰이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폴더폰? 삐삐? 네, 그러니까 2G폰도 있고요. 키즈폰도 있고요. 아이들의 선택지가 몇 가지는 더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스마트폰을 몇 학년 때 사줄까요? 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시작은 키즈폰이나 2G폰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미룰수록 무조건 좋다. 저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데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에 그때 사주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아님께서 전 아예 너튜브를 못 보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네요. 교우관계를 위해 제 욕심은 포기해야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러니까 너튜브를 못 보게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볼 수 있죠. 보고 나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대화 소재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튜브를 시작을 하면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빠져들까 봐. 네, 알고리즘이 네.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럼요. 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규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아.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본 아이들은 그래요. 이 규칙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고 이 규칙을 지켜야 하고 지켰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하지만 안 지켰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해주면 애들 되게 신기해요. 지켜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규칙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보게 맞아요. 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5757님께서 저는 글밤 많은 책을 읽기 싫어하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습관을 들어주려고 오디오북을 들려주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오디오북을 들려주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건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거. 네. 그런데 너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동생이 어리거나 직장 때문에 늦게 퇴근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오디오북을 통해서 듣는 독서를 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만 오디오북만 하루 종일 듣고 있거나 부모님께서 전혀 읽어주시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본인이 글자로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글자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들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이가 여러 형태의 독서
독서를 꾸준히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요새 제가 산물 살려고 가보니까 네. 오디오북이 진짜 다양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김효진님께서 아들이 학원에서 단어 1000개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워진다면 짜증 부리네요. 아 벌써 아우 듣기만 짜증난다. 단어 잘 외우는 법 아시나요? 저까지 눈치 보느라 힘들어요. 근데 1000개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얼마 만에 1000개인지 그리고 혹시 또 1000개를 하루에 다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지 그것들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단기간에 1000개를 다 외워와서 일주일 안에 1000개를 다 평가를 해서 맞춰야 되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네. 돼요. 이 학원은 그만 가셔야 돼요. 안 맞는 거죠 아이랑? 아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전혀 효과가 없는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천 개를 단기간에 외워서 이걸 단기 기억에 넣었다가 시험 보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단어를 천 개나 외우면서 그러니까. 짜증내고 울고 엄마랑 지금 갈등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네. 그 양을 적게 반복해서 하는 게 외우는 게 더 효과가 있죠.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거 아니면 네. 노래로 했던 거 뭐 더 잡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재밌게 하던가 아니면은 되게 반복적으로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는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 개를 외워서 시험을 보는 학원입니다 라고 하면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도 저기 가면 천 개를 외워서 막 수능 영단어 막 3년이면 끝나겠다 생각하시는데요. 이 영단어 암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수능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기억만으로는 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저희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네. 기대된다 궁금하다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자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과 1타 강사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여기 이제 글을 보니까 고정으로 해야겠어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라는 지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초등만 고민 사연도 엄청 많이 도착했거든요. 그럴 때죠. 네. 네. 우리 초등학교 입학 전에 네. 어떤 걸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까요? 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가짓수를 늘리자. 그게 뭐죠? 네. 그런 거죠. 어떤 아이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아직도 누군가 밥을 도와주죠. 어떤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어떤 아이는 혼자서는 뒤처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책가방을 혼자 챙길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선행 진도를 많이 나가서 아이를 막 3학년, 4학년 수학을 풀게 만든 상태에서 입학을 하면 아이가 막 의기양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부에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척척척 자기 일들을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학교 적응의 비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공부를 잘해야지 칭찬받고 막 이럴 줄 알았지만 네.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진도나 학업 성적보다는 이 네.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 혼자 힘으로 자신감 있게 해내느냐를 훨씬 더 네, 주의 깊게 보십니다. 우리 조윤선님께서 예비 초등맘인데요. 애가 이제 학교에 가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엉덩이를 못 붙이고 있는 거죠. 네. 엉덩이를 붙여야 돼요. 근데 강제로 붙일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상에 의자와 함께 앉아서 무언가를 몰입해보는 재미있게 해보는 경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애들이 네. 갑자기 이제 엎드리죠. 네. 짜증을 내죠. 제 이야기 하나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활동을 엉덩이를 붙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요. 좋아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 저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는 네. 거 있죠. 네. 왜 꽂힌 거야? 하는 그런 맞아요. 거를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40분 이상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수다였거든요. 너 왜 이렇게 떠들고 그렇죠. 수다가 많니? 근데 결국 박쌤이 수다가 체질이라는 제 이름을 걸고 네.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실에서 보면 어떤 아이 아이들은 가만 앉아서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가만 앉아서 종이접기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있죠.
또 진짜 평소에는 그림. 막 까불고 집중 안 되는데 그림만 열심히 그리는 애들 있고 네, 또 어떤 아이들은 계속 색칠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막 접고 만들고를 해요. 맞아요. 그거를 책상에서 해봤어야 수업 시간에도 앉아있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4972님께서 저희 아이는 좀 낯을 많이 가리고 화장실 가는 조차도 저에게 늘 물어봐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참고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유치원에서도 늘 좀 참다가서 난처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네. 거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네, 두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장으로 말해요 라는 습관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말해요? 집에서는요. 엄마 물 하면 이제 물이 막 앞에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물이라고 말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아무도 듣지 않고요. 네. 물을 먹고 싶으면 선생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라고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말을 굳이 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요렇게. 아, 손을 들어서? 요렇게만 해도 돼요. 네, 손을 네. 번쩍. 요렇게 들고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 네. 어느 순간 선생님 눈에 띄면서 갔다 와.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게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사인이 되면은 선생님도 눈치를 네, 챈다 이거죠? 선생님들도 아이가 화장실에 관련된 실수를 하시면 이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계세요. 어? 1학년 내내 수업 시간에 손만 대면 갔다 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유연하게 그냥 이렇게 네. 편지를 써주거나 그거에 대해 살짝 언지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저희 아이는 소심해서 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이렇게 좀 와. 해주실 수 있겠나. 아, 역시 서준마. 세상에 기절이야. 나 우리 서준이는 말 잘해버려. 아. 하지만 나는 말 못하는 애들 다 도와주려고 해버려. 그럼요. 서준맘 다 아르시네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요. 네. 숨기지 마세요. 다 오픈을 하실수록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와, 됩니다. 이게 오픈하는 순간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게 선생님은 내 편.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안동률님께서 아들이 하고 싶어해서 지금 학원을 4개 다니고 있거든요. 네. 축구, 피아노, 영어, 줄넘기요. 그런데 다른 걸 또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집에 오면 6시이고 저녁을 먹으면서 졸더라고요. 애가 배우고 싶어하는 걸 미뤄줘야 할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추려야 할까요? 네,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은 경제 상황입니다. 아, 네, 이게 뭐 부모님도 중요하죠. 써도 써도 끝이 없다. 그러면 일단 좀 얘기가 다르고요. 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생활비에 부담이 된다. 네. 그러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엄마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거를 지금 시켜줄 수 없다라는 걸 아이한테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겪어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네, 저라면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요. 네. 여기에서 만약 축구, 피아노, 영어, 줄넘기 하는 애가 갑자기 바둑, 나도 바둑, 바둑, 바둑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4개 중에 한 가지를 빼면 바둑을 시켜줄게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들으러 갈 건데요. 우리 짝짝이분들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는 무료니까요. 네. 딱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짝짝이 분들의 문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숙님께서 와 우리 이은경 선생님이시네요. 믿고 따르는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뵈러 보라 열었습니다. 와 이 외에도 진짜 많은 응원 문자가 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진짜 다 읽고 있으니까요. 대표로 감사합니다.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8384님께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아이는 어떡하죠? 학교에서 배 아프다고 조퇴해서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약과 먹고 우유에 후레이크 먹었대서 개병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뒤로도 종종 배 아프다고 조퇴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네, 두 가지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 이 아이가 지금 학교가 싫은 건지 집이 좋은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학교가 그냥 싫을 리는 없어요.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과의 갈등이든 친구들과의 갈등이든 혹은 아.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렵든 이 네. 아이에게는 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불성실해요, 불량이에요, 얘는 아주 뺀질뺀질해요가 아닌 학교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한 것은 단호하게 혼내시되 한 번만 더 거짓말해봐. 쫓아낼 거야. 네. 이런 식의 어떤 훈육은 먹히지가 않아요. 네. 네. 안 쫓아낼 거 아는데 뭘 메롱메롱 이러겠죠. 맞죠. 네, 네. 배가 아플 때도 잘 참고 학교 수업을 잘 마치고 집에 오면 그때 엄마가 약과랑 우유랑 후레이크랑 또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준비해줄게 해서 아이가 배 아프고 그리고 학교에가 뭔가 불편한 상황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싶고 집에 얼른 그냥 가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요. 이걸 단기 보상이라고 해요. 네. 그날 잘했으면 그날 바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 단기 보상을 쓰시다가 점차 보상의 주기를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804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상상력이 풍부한데 부정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요. 상상력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잘 나가다가 막 죽어요. 막 싸워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때리고 부시고 막. 그리고 막 아들들. 전쟁 나면은 뭐 어떻게 그럼요. 할 건지.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들이면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이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세요. 아, 내 아이 머릿속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구나. 그리고 아이의 호감도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폭력적이죠, 선생님? 제가 애를 잘못 키웠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아이들이 이런 이 시기에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혹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무섭지는 않았어? 하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출발하시되 안 돼,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7756님께서 아이가 어떤 성과를 냈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했을 때 칭찬을 하는데 우와 잘했다 대단하다 이 정도 말고는 칭찬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쌤. 네, 맛있으면서도 멋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 멋까지. 네. 맛과 네. 멋을 다 가진 칭찬입니다. 자, 어떻게? 3단계입니다. 네. 자, 1단계. 애가 뭘 했으면 네. 한 걸 그대로 읊으세요. 오. 예를 들어 숙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와, 숙제를 다 끝냈구나. 오. 이렇게 숙제를 하려면 2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숙제를 하려면 엄청 성실해야 되는 건데. 아, 칭찬. 네, 어떤 덕목을 하나 추가를 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3단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일들을 너무 멋있게 해낸대. 그리고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 엄마 감정. 네. 그리고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 하면서 좀 멀리 가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뚫고 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아이가 한 상황을 그대로 읊어주고 네. 그다음에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의 감정. 엄마는 너무 기뻐. 이 온 지구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키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집에 실로폰이나 아니면 약간 음악 빠라바빠바 이런 것까지 한다. 다음에 야 너 잘했다 딩동댕동 아니면 빠라빠빠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댄스 같은 건 어떨까요? 네,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맞아. 칭찬이 또 너무 과하면은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보면서 말로 표현해주고 덕목을 추가하는 네. 2단계까지는 그렇게 네. 어렵지가 않아요. 네, 계속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영사님께서 아이가 고학년인데요. 게임 아이템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는데 한번 사주면 계속 사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인데 사줘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육아 전반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이 질문을 바꿀 수 있죠.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면 계속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아. 스마트폰을 제 걸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사용하게 해주면 계속 사용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뭔가 반복될 것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게임 아이템이 이 아이에게 그 아이템 자체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어서 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생일 선물로 정말 단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단타! 네.
사주세요. 오. 하지만 사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오. 이번에는 너가 이런 이런 이유로 사고 싶다고 말을 했고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기 때문에 사주는 거다. 사주는 거다. 그런데 계속 생일마다 또 사달라 또 사달라 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 아이템을 산 것 때문에 너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계속 게임에만 빠져 산다면 엄마는 더 이상 두 번은 없다. 라고 이제 미리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김여사님께서 지금 아직 안 사주고 고민 먼저 하시는 건데 맞아요. 사주보면 또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를 진경님께서 5학년 저희 아들은 뭐든지 잘해요. 축제, 운동, 씻기, 먹기, 싸기 아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다 잘하고 나서는 종일 게임만 해요. 네. 놔둬야 할까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네, 네? 게임 시간은 제안해 주세요. 아이들한테는 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어른들도 제안 안 되죠. 조절 네. 안 되죠. 막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들기도 하고 그죠. 네. 자, 그래서 게임하는 거 좋아. 할 일 다 끝내고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고 성실했어. 그리고 너의 스스로 조절을 잘 됐어. 네. 그런데 하고 나서 게임을 할 때는 평일에는 몇 시간, 주말에는 몇 시간 룰을 정하자. 자,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5학년 정도면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계속 협상해 주셨으면 좋겠. 와, 아까부터 쭉 이제 공통된 얘기가 규칙을 만들어줘라.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은 규칙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몰라서 일단 하다가 혼나요. 아 맞습니다. 네. 김아영님께서 태블릿으로 스마트 학습만 하려고 하고 직접 쓰는 걸 싫어해요. 태블릿으로만 공부해도 되나요? 저 때와는 너무 달라진 학습 모습 때문에 너무 어렵네요. 네. 이거 역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병행은 필수다. 뭐든 병행을 하세요. 태블릿 학습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만 이것만 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여전히 종이로 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종이로 된 시험지에 글씨를 써서 맞아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종이로 된 학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블릿 학습과 종이 학습을 병행을 하시도록. 네. 그럼 처음에는 태블릿 80%에 종이 학습 20%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게 낫지 않을까요? 태블릿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줄여가면 되잖아요. 쌤디 뭐예요? 전 왜? 육아 고수 다 됐죠. 아, 서준맘 장난 아니다. 선생님 나 서준맘 기절이야. 나 눈물 콧물이야. 나 배우면 바로 없애버려. 서준이 내... 1등하죠.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끝났어요. 아 벌써요? 네. 아, 나 반도 못했는데. 우리 근데 미나님께서 한 줄로 딱 정리해주셨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칭찬. 4단계, 4단계. 와. 읊어주기, 덕목추가, 엄마 뿌듯, 미래 예측.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해주셨어요. 배우신 분이네요. 네. 아, 근데 오늘 소감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신데요. 모든 과정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가는 네. 그 경험,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실패는 전혀 없다. 육아는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절망했다 하더라도요. 오늘 아이와의 경험이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큰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8734님께서 초삼 아들이 요즘 자꾸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뽀뽀는 왜 하는지 자꾸 물어봐요. 성교육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이 분야 혹시 가능하세요? 성교육? 제가 아들들 중학생 키웁니다. 네. 아 그럼 다음에 또 나와서 성교육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해 주실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바로 약속 잡아버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지막에 인사 따로 네.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에러.